34장입니다. 미생묘의 위에 공자왈, 거기 구자가 공자의 본명이지요. 그래서 저는 모라고 읽습니다. 모는 하위시 서서 자여우, 문의 위명호와, 미생은 성이요, 묘는 명야라, 묘의 명호 부자이 사심거하님, 개유치덕이 은자람. 서서는 의의야라, 위령은 언기 무위구급이 여린야람. 공제왈 비감 위령야라, 질고야니라. 질은 오야라, 고는 지비리 불통야라. 성인지여 달존에 예공이 언지기 여차하니 기경지 역심이람. 이 미생묘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생묘라는 사람은 모르긴 해도 그 공자님 살아생전에 연세도 공자보다 훨씬 많았고, 또 조금 이 세상에 대해서 안다고 하면서 숨어 사는 사람이지요. 미생묘가 위 공자왈, 위자는 이를 위자니까 공자를 직접 대놓고 한 말 아니에요. 공자를 지칭해서 하기를, 모는 공자는, 그죠? 공자는 하위시 서서 자요. 어쩌면 저렇게도 이 서서라는 말은 바빠서 편안히 있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좀 속뜨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죠. 어쩌면 저렇게도 찔찔거리고 다니느냐. 그죠? 혹시 그렇게 하면서 문의 위 영호와, 그거 혹시 영, 영자는 말 잘할 영자인데 자기를 잘 써달라고 이렇게 아부하고 다니는 거 아니냐. 왜 저렇게 찔찔거리고 바쁘게 다닌다냐? 그런 말이에요. 미생은 성이요. 미생묘라고 할 때 미생이 성씨더라 이거죠. 묘는 이름이다. 그러니 묘, 명호, 부자이, 사, 심거하니. 여기 명자는 이름 부를 명자예요. 명호라는 게. 이 구는 그렇게 됐잖아요. 이게 공자 이름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직접 호명하면서 이 부자의 성함을 직접 부르면서 그렇게 되네요. 사, 심거하니, 그 말이 몹시 거만해요. 그렇죠? 왜 찔찔거리고 다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으니까.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지 아마 옛날 식으로 하면 더 심하게 표현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뉘앙스가. 네. 그러니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대개개자는 추측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지칭할 때 대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아마도 유치덕이 은자라. 치덕이라는 게 뭐죠? 그렇지요. 예, 삼달덕이라고 했지요. 제가 삼달덕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작, 벼슬, 그 다음에 나이, 치, 그 다음에 덕, 그랬죠. 여기는 치덕이라 했으니까 치덕, 나이지요. 연세. 아마도 나이가 많으면서 은자, 은둔해서 사는 사람인가 보다 이거죠. 서서는 의의야라, 서서라는 것은 의의라고 두자 붙여서 쓰는 말인데, 이게 바삐 다니는 모습이에요. 위령은 영을 한다는 것은 언기 무위 구급이 여린나라. 말하되 그가 무위 구급, 구급은
입에서 막 좋은 말만 술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예, 구급을 함으로써 열인,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해주기를 위해서 저렇게 여기 가서도 설파한다고 떠들고 저거 설파한다고 떠들고 저러고 다니나 보다. 그런 뒤에 말해요. 그러자 그런 말이 도루니까 결국엔 공자님도 그 말을 들으셨겠죠? 그래서 이제 공자왈, 비감 위명야라 칠고이 아니라, 감히 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칠고, 이 고자죠, 고. 고는 고집불통인 사람이에요. 저 고집, 이 세상이 자기가 나서서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숨어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고집쟁이지요.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자기 고집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서서 부딪혀보지 않고, 에이, 이 세상 못쓸 거야 하고 숨어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이잖아요. 그것을 나는 미워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그렇게 똑똑한 체 하고 안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 세상을 구제해 보려고 해야지 이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그것을 나는 미워한단 말이죠. 질자는 미워할 질자예요, 여기서는요. 빠를 질자가 아니고요. 근데 그 말을 이제 좀 부연 설명하려고 적어왔어요, 제가. 천하에 도가 없으면 숨는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고집하여서 도로서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모르는 것,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지 미생물하는 그 개인을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논어가 뒤로 갈수록 이제 공자님을 비아냥거리는 이런 은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그 당시 풍속이, 아유, 저 세상 틀렸어. 라고 하면서 조금 식견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숨어버렸다 이거죠. 숨는 사람들의 고집이 뭐예요? 다스려지지 않을 때는 숨어야 돼. 라고 하는 그 한마디. 그것만을 고집 피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것을 나는 미워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세상을 구제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얘기죠. 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질은 오야라. 악이라고 안 읽고 오라고 읽지요? 오라고 읽을 때 거성 이렇게 써 있지요? 미워한다는 말이다. 고는, 여기 고자가 나오네요. 집일이 불통야라. 하나만을 고집해서 통용이 되지 않는 것을 고라고 한다. 성인지어 달존에, 성인이 달존에 있어서, 달존은 설명했지요? 달존에 있어서, 공손하게 예로 표를 하면서도 언직 정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여차하니 이와 같으니 이 형지역심이라 그 경계해주는 그 의미가 아주 깊기도 하다 이거죠. 이 말은 이제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정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나서서 할 자리에 나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노장 쪽으로 흘러서 세상을 버리고 떠나는 쪽으로 가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그 전에 제가 그런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야무유현 들야자 없을 무자 남길 유자 현명할 현자 어딜 현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있어요. 들판에 현명한 이들이 남겨져 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현명하다는 사람들은 다 참여해서 세상을 바르게 살게끔 각자 일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은 나선 사람들이보다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 흘려있는 현명한 인들이 더 많다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눈이 보이겠지요.